자, 그럼 이제 3부 드디어 축구 역사 이야기로 갈 거예요. 축구 역사는요, 진짜 알고 보면요, 각 나라 축구 스타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자, 축구와 비슷한 놀이 문화들이 있어요. 이 놀이 문화들은요, 정말 고대부터 세계 여러 곳에서 발달했다고 보면 돼. 어느 한 곳에서 먼저 시작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축구는요, 사실 그냥 발로 뭔가 차면서 노는 문화가 그냥 어디든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디든지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거고요. 되게 다른 곳과 고립됐던 뭐 아즈텍 문명이라든지 마야 문명이라든지 저기 북중미 문명 있잖아요. 여기서도 그런 놀이 문화의 흔적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대 로마 제국 때는요, 군사 훈련 중에 하르파스툼이라는 훈련이 있어요. 이것도 뭘 공을 찼다는 훈련이 있어. 그리고요, 중국은요, 전한 시대에 추지라고 해서 공을 차는 게 있었고요. 우리 한반도에서는 삼국사기에 축국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삼국사기에 축국이라는 기록이 있어. 그럼 이 삼국사기에 축국이라는 기록을 누가 했느냐? 김유신과 김춘추예요. 그래서 사실 축구의 기원이 어느 나라였는지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있는데, 사실 이거를 세계 규칙으로 만든 게 영국이긴 하지. 그래서 이 근현대 축구의 형태를 완성한 나라가 영국이야. 그래서 런던의 축구 클럽이랑 학교 축구부들이 1863년에 그 영국의 프리메이슨 테이번이라는 선술집에서 회의를 해요. 역시 인류의 역사는 술과 함께 시작되는 건가? 어쨌든 선술집에서 회의가 열려서 The Football Association, 우리가 흔히 FA라고 부르는 축구협회가 탄생해요. 영국은요, 영국 축구협회라고 안 해요. 그냥 축구협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잉글랜드라는 이름을 안 붙이고 그냥 축구협회라는 이름을 쓰면서 우리가 근대 축구의 발상지다 하고, 잉글랜드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게끔 축구 규칙을 제정한 게이 FA예요. 그리고 이제 행정체계를 만들고. 그래서 영어권이 아닌 나라에도요, 클럽 이름이 영어인 클럽들은 많아요. 되게 좀 많은데 그냥 좀 생략하고요. 그래서 영국이 축구계에서 가지는 영향력으로는요, 영국이 축구협회가 4개가 있어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국가대표팀도 네 팀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독립전쟁으로 쪼개져다가 아일랜드도 또 따로죠. 그리고 이제 영국에 있는 국제축구평의회는 규칙을 개정하는 권한이 있지.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 국제축구평의회의 구성위원 4명 중에 영국 출신 각 협회 한 명씩 4명이 있고, 나머지 4명을 FIFA에서 선출하지. 자, 그래서 FA가 결성되기 이전에 영국은 역시 지역마다 제각각 규칙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어느 동네는 요 동네 규칙으로 하고 어느 동네는 요 동네 규칙으로 해. 근데 아무래도 이제 동네끼리 교류전 하나 보니까, 아, 이거 규칙이 달라서 뭘 해먹을 수가 있어야지. 여기를 내려오면 여기가 이기고 여기를 내려오면 여기가 이기는 거야. 그래서 규칙을 맞추기로 해요. 그래서 1848년에 영국에 이제 케임브리지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케임브리지 대학교 퍼블릭스쿨 출신의 재학생들이 이 규칙을 논의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학교랑 도시 이름을 따가지고 케임브리지 규칙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아미안.
그래서 1863년에 런던 주변의 11개 클럽이랑 학교 관계자들이 모여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선술집에서 FA를 결성을 해요. 그래서 이 FA의 노력으로 1864년에 이 통합된 규칙이 생겨나요. 그래서 역사상 최초의 축구 대회가 바로 이 FA컵이에요. 그 영국의 그 프리미어리그 팀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모든 등급의 클럽들이 다 참가하는 게그 FA컵이에요. 그래서 FA컵 지금은 되게 우리 유명하게 보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아프리카 TV엔 중재권이 없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지만. 그래서 FA컵도 11개 클럽을 시작으로 가맹 클럽이 점차 증가를 했고요. FA컵 대회는 1871년에 시작해요. 이제 지금은 FA컵에 어느 팀이 올라오든 간에 결승전은 런던의 웸블리 경기장에서 하죠. 런던의 웸블리, 진짜 잉글랜드의 상징적인 축구 경기장이죠. 한때 이제 토트넘이 그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이 완공되기 전에 웸블리를 빌렸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승하면 지금은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 출전권을 줘요. 다만 이 FA컵 우승팀이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이 있으면 준우승 클럽한테 줘요. 자, 그러면 국제축구 평의회. 1886년 맨체스터에서 영국의 4개 축구협회가 모여요. 그래서 국제축구평의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국제축구규칙을 여기서 처음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1888년 영국이 최초로 풋볼리그를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흔히 말하는 잉글리시 풋볼리그, 그 지금은 그 위에 이제 챔피언십도 있고 그 프리미어 리그도 있지만, 풋볼리그가 여기서 탄생한 거야. 지금은 이게 영국, 잉글랜드 최상위 리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영 제국 전성시대가 그 빅토리아 여왕 시대죠. 빅토리아 시대와 맞물려서 전 세계 축구가 보급이 돼요.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이 가는 나라마다 그곳에서 저게 축구라는 거구나. 이거 다 현지 사람들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요, 그냥 거기 가서 공 갖다 놓고 그냥 공만 찬 거야. 그걸로 전파가 된 거예요. 이제 주로 이제 다른 나라에 이제 교육이라든지 선교 목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선교사들이 이런 거를 스포츠들, 사실 진짜 근대 스포츠를 세계에 많이 보급하는 데 있어서 진짜 선교사들이 역할을 많이 해요. 그리고 식민지의 경우는요, 군인들이 좀 보급하기도 하지. 특히 이제 이런 경우는 아프리카가 많은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 군인들이,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군대에 군대쓰리가 알잖아요. 우리나라 군대에 군대쓰리가가 있듯이 걔네들도 군대 가서 축구한 거야. 그 군대 가서 축구하는 얘기. 그래서 그야말로 군대 축구를 다른 나라가 산 거야. 그때 그게 식민지에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영국 안에서 축구에 대한 인식은 뭘까요? 1913년 이전까지 축구? 극과 공놀이 였던 거야. 그랬는데요, 1913년 영국 윈저 왕조의 왕이었던 조지 5세가 구디즌 파크를 방문해요. 이 조지 5세, 빅토리아 여왕 아들이죠? 그래서 이 구디즌 파크에 가가지고 영국 왕족이 축구 경기를 직관한 게 이게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영국 왕실이 축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선수에 대한 이 대우들이
조금 좋아지기 시작해서 1920년대에는 선수의 평균 월급이 100파운드를 넘어가요. 요즘 그 잉글랜드에서 축구 그 봉급을 주급으로 주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들에도 프로축구 리그가 전파가 되지. 그 다음에 이제 국제축구연맹. 그래서 Federation Internationally de Football Association, FIFA. 자, 이 국제축구연맹의 약자는 프랑스어예요. 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랑 거의 동등한 위상이에요. 단일 스포츠 종목 협회 중에 이렇게 위상이 높은 협회는 없어요. ISU? 그 빙상연맹? 이거보다 격이 낮아요. 물론, 이 국제 스포츠 연맹의 회장은 국빈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FIFA가 IOC에 갑질할 때요, 올림픽 축구를 월드컵 권위보다 떨어뜨리려고 나이 제한을 적용을 시켜버려요. 자, 그런데 그왜 그러면 이 국제 축구 연맹이 프랑스에서 시작이 됐느냐? FA가요. 그 영국 특유의 고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국제 축구 연맹 우리가 만들어야 돼? 하고 있는데 협회를 프랑스에서 만든 거야. 그래서 FIFA는요. 1904년 5월 21일 파리에서 설립이 돼요. 그래서 FIFA 공식 명칭은 프랑스어고요. 초대 회장도 당연히 프랑스 출신의 로베르 게랭이 회장을 맡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회장은 드디어 잉글랜드에서 나오긴 해요. 대니얼 벌리 울포. 이 사람이 두 번째 회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축구 국제 규칙을 표준화하는데 기여를 해요. FIFA 회장 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1908년 런던 올림픽 때 축구 종목을 최초로 도입을 한 사람이 이 대니얼 벌리 울포이에요. 그리고 이때는요, 이제 유럽이 아닌 팀도 회원을 가입을 해요. 1909년에는 영국령 남아프리카가 이 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1912년에는 아르헨티나랑 칠레가 가입을 해요. 그리고 1913년 영국 자치령이었던 캐나다가 가입을 하고요. 그리고 1913년에 미국이 가입해. 자, 그랬는데요. 이때는 영국 내협회가 FIFA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영국의 내협회가 모두 탈퇴를 해요. 그래서 이제 FIFA 회원국이 20개국으로 줄어들어요. 아마 지금도 그 영국의 내협회는 아마 FIFA에는 가입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월드컵은 나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 회장, 줄리메. 이 사람 진짜 이 빨간 글씨 해놨어요. 자, 이 줄리메가 중요한 이유. 프랑스 사람이고요. 1873년부터 1956년까지 산 사람이고, 그 FIFA 회장들 중에서 제일 긴 33년을 회장으로 있었던 변호사 출신이고요. 이 사람은 제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직업군인 참전을 했다가 이제 1921년 FIFA 회장에 선출이 돼요. 그리고 이 줄리메의 업적은 뭐다? FIFA 월드컵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줄리메 이름을 따가지고 최초 그 우승 트로피 이름이 줄리메 컵이었죠. 그래서 1930년 FIFA 월드컵을 우루과이에서 처음으로 열어요. 그래서 역대 FIFA 월드컵의 역사는 아마 이번 2022 FIFA 월드컵 카타르 대회가 끝나면 그걸 한번 쫙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제2차 세계대전 전후 탈퇴 회원이 없고요. FIFA 가입국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FIFA 회장들 중에서 좀 유명한 사람. 그래서 영국에 스탠리 라우스 경이 있어요. 스탠리 포드 라우스 경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FIFA 회장이 되기 전에 그 대각선 심판법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줄림의 다음으로 FIFA 회장을 길게 한 사람. 그 브라질의 주앙 아벨란드라는 회장이 있었어요. 24년 동안 FIFA 회장으로 있었고요. 이 사람의 업적은요, 일단은 비유럽 출신의 FIFA 회장은 이 아벨란드밖에 없어요. 주앙 아벨란드밖에 없고, 이 아벨란드가 회장일 시절에 축구가 상업화가 돼요. 그러니까 진짜 대기업들의 스폰서를 이때부터 받기 시작해요. 물론 이제 좀 국제 스포츠 대회가 너무 좀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긴 있어요. 뭐 중계권도 졸라 비싸고. 근데 사실 이 대회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결국 이런 진짜 아디다스, 코카콜라 이런 그 월드 컴퍼니들한테 후원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 돈이거든요. 뭐 어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8대 피파 회장, 우리도 알수 있는 그 제프 블라터가 있어요. 지금도까지 살아있는 스위스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독일권 스위스 출신이라 독일식 이름으로 조제프 블라터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이 사람이 이제 1998년부터 2016년까지 피파 회장이었고, 2002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개최할 때도 피파 회장으로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라터 다음으로 현 회장 잔니 인판티노, 스위스 사람이고요. 지금 열심히 카타르에서 경기를 직관하고 있죠. 이 사람은 UEFA 사무총장을 거쳐서 FIFA 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인판티노 회장의 업적으로는 이제 다음 때부터 월드컵 본선을 48개국으로 늘린 거. 자, 그리고 2022년 현재 FIFA의 공식 파트너로는 이제 아디다스는 독일 기업인데 스포츠 용품을 제공하죠. 각종 뭐 공인구라든지 심판의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거 제공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코카콜라는 스포츠 음료를 제공하죠. 물론 이제 스포츠 선수들의 뼈에 안 좋은 그런 콜라를 주는 건 아니고 그 에너지 드링크를 후원하죠. 파워에이드. 그래서 막 경기할 때 계속 막 음료수 마시는 거 보면 그래서 선수들이 다들 파워에이드 마시는 거예요. 게토레이 안 마셔. 파워에이드 마셔요. 그리고 중국의 완다그룹은 뭐 부동산 영화관 뭐 이런 기업인데 왜 FIFA 파트너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대한민국도 FIFA 공식 파트너가 있어요. 현대자동차 그룹. 현대자동차 그룹은요, 선수단 버스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 지금 카타르에 다니고 있는 그 선수단 버스들 있죠. 그거 다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그 버스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회에 따라서 파트너를 현대자동차 브랜드로 주는 경우도 있고 기아자동차 브랜드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를 파트너로 할 때는 그 뭐냐 그뭐 갑자기 그 요즘 현대의 그 버스 브랜드 이름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건 넘어가고요. 그 기아의 그 단체 버스 브랜드 이름 그랜버드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카타르 항공. 원래는 FIFA 공식 파트너가 그 에미레이트 항공이었어요. 그 에미레이트 항공이 지금 뭐냐 그 영국의 그 아스날 스폰하고 있죠. 그래서 아스날 스폰에서 그 유니폼에 그 에미레이트 플라이 에미레이트 이거 달려 있죠.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이제 카타르 항공이 그 플래그 캐리어 이런 거다 후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카타르 항공이 그 뭐냐 월드컵 이거 오는 것도 그 비행기 지원해주죠. 그리고 이제 크레딧 카드 후원은 미국의 비자 카드. 원래 마스터카드였다가 2007년부터 비자 카드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그 미국의 버드와이저는 그 맥주 제공하죠. 지금 원래 카타르가 이제 이슬람 율법에 의해서 경기장 안에서 맥주를 못 마셔요. 근데 특별히 술을 마실 수 있는 구역이 있어요. 거기에 스폰 들어간 게 버드와이저예요. 그리고 역시 패스트푸드 맥도날드 그리고 중국의 하이신이 뭔가 가전 제품을 제공한다고 하고 그 중국의 뭐 비보도 파트너이고요. 그리고 멍유 이런 데도 뭐 유제품 가공 이런 거 제공한다고 해요. 그리고 피파 클럽 월드컵 파트너로는 중국의 알리바바로 알리바바 여기도 있네. 그리고요. 각 대륙별 축구연맹들이 있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남아메리카 축구연맹이 1919년에 각 대륙대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요. 아무래도 이 남미들이 1910년대에 독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미들이 아마 이 축구연맹은 지들이 먼저 결성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요, 놀랍게도요, 유럽보다 아시아가 축구연맹을 먼저 만들었어요. 1904년 5월 8일. 지금 남미 축구연맹은 파라과이에 있고요. 로케 있고, AFC 본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월드컵 최종 예선 추첨식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죠? 그리고 유럽 축구연맹 UEFA는 1954년 6월 15일에 시작했고 스위스 리옹에 지금 본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축구연맹 본부는 이집트 기자에 있고요. 1957년에 시작했고 그다음에 북중미 카리브 축구연맹 그러니까 북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까지 카리브해 연안에 있는 각종 섬나라들 있죠. 여기가 다 들어가요. 본부는 미국에 있어요. 마이애미에. 그리고 이제 오세아니아 축구연맹은 아시아에서 분리가 됐어요. 1966년에. 근데 이제 호주가 유치한 게 아니고 뉴질랜드가 유치를 해요. 오클랜드에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축구 역사는 좀 집중적으로 봐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축구 역사는 어땠냐면요. 자, 앞에서도 살짝 얘기를 했지만 삼국사기에 축국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장대에 망을 쳐놓고 거기다 공 넣으면 점수를 기록하는 거야. 그리고 역사에서도 알겠지만 그 김유신이랑 김춘추가요, 공놀이 하다가 사돈을 맺어요. 그러니까, 뭐냐, 김유신이랑 김춘추가요, 서로 그 김유신의 집에서 공놀이를 해요. 공 차면서 놀다가요, 김춘추의 옷걸음이 터진 거야. 그래서 김춘추의 옷걸음이 터졌는데, 그래서 김유신이 기회는 이때다 해가지고 김춘추한테 어우 좀 우리 집에서 좀 하루 쉬세요 우리가 옷좀 수선해 줄 테니까 해서 이제 원래 김유신이 이제 큰 여동생인 김보이한테 맡기려고 했는데 김보이가 싫대 그랬는데 둘째 여동생인 김문희가 이 옷을 수선을 하죠. 그 옷을 수선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김문희와 김춘추가 눈이 찌릿찌릿, 눈이 맞게 되죠. 그래서 김춘추와 김문희가 이 눈이 맞아서 결국, 근데 이제 그 김춘추 같은 경우는 그 할아버지가 진지황이에요.
진지황의 손자야. 그리고 그 김유신 같은 경우는 그 원래 금관가야 마지막 왕인 김구의 증손자가 김유신이에요. 그 김구의 김무력, 김서연, 김유신 그렇게 계보가 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김유신 같은 경우 원래 금관가야 왕족이어가지고 금관가야계 진골이지 이 신라 왕족계 진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관가야 쪽에 진골이라고 인정해준 거야. 그 금관가야 병합 차원에서. 근데 물론 그 김유신의 외할아버지가 진흥왕이기는 해요. 그 원래 이제 김유신의 엄마인 그 만명 부인이 신라 공주였어. 그래서 이제 김유신의 집안도 진골이 되기는 해요. 외가적으로 진골인 거지. 근데 이제 김춘추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진평왕이 아들은 없는데 김춘추의 할아버지가 그 진지황, 피위된 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로 뭔가 좀 부족한 요소가 있었어. 그랬는데 이제 그런 서로 좀 집안이 차이가 있어서 대놓고 우리 공기 결혼식 한다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김춘추랑 김문이 결국 속도 위반하죠. 속도 위반으로 김문이가 임신을 해요. 그래서 그 이제 김유신이 김문이를 불러다 놓고 그 자기 집 앞에다가 선덕여왕이 남산으로 올라가는 날 잡아놓고 불 피우죠. 그래서 서랍을 시민들이 다 알도록 그 대놓고 시위를 하지. 그래서 선덕여왕이 저 연기를 보고 왜 저희 유신공의 집이 왜 저런가 해가지고 무슨 일인가? 춘추 너냐? 해가지고 예 결혼해 해가지고 그 선덕여왕이 허락을 해가지고 왕명으로 이제 김유신 집안이랑 김춘추 집안이 사돈을 맺어요. 그래서 사돈을 맺고 최강의 진골이 되지. 이제 물론 이제 당장은 아니고 원래 김춘추가 그첫 부인이 있었어요. 첫 부인이 낳은 딸이 고타소가 있었는데 그 고타소의 남편이 김품석이죠. 대하성전에서 둘다 죽죠. 그로 인해 그 충격으로 김춘추의 첫 부인이 죽고요. 그래서 그 다음 서열이 김문이였던 거야. 그 김문이가 첫째 왕후가 되고요. 사실 김문이 결혼할 때 김보이까지 세트로 결혼을 해요. 그래서 김보이가 언니인데 서열은 김문이가 위인 거야. 물론 김보이도 그 김춘추랑 눈 맞아서 아니 이제 김춘추의 그 부인으로 들어가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아요. 그래서 김보이가 낳은 딸들이 한 명은 김유신의 부인으로 가고요. 한 명은 그 원효대사랑 하룻밤을 자요. 그 요섯공주예요. 김보이의 딸이. 그 사이에서 설총이 태어나지. 좀 얘기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삼국사기의 그 공놀이 얘기가 나와서 조금 얘기를 길게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개화기에 서양이랑 교류를 하면서 지금의 근대 축구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1883년 영국 해군이 인천항에 입국했다가 인천항 앞에서 이 따문에 공놀이 할래? 오케이! 해서 한반도에 최초로 축구 경기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제강점기가 왔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스포츠는요, 한국인이
일본인들을 상대로 승리하는 것 자체로 만족감을 느꼈던 경기예요. 그래서 그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손 거기서도 이제 손기정 옹이 그때 마라톤 우승할 때 그때 일장기 지우고 신문에 놨다가 신문사들 난리 났죠. 그랬을 정도니까. 그러다 이제 우리나라 광복한 다음에 1954년 이제 피파 월드컵 스위스 될때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본선에 출전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심지어 우리 한국전쟁 전후였고 또 이제 동아시아는 또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이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예선 신청한 팀이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이랑 일본만 예선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홈앤드 어웨이 예선을 해야 되는데 그 일본이랑 예선 두 경기 모두 일본에서만 했어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 일본 선수들이 우리나라 땅을 밟는 걸 보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이 일본으로 출국을 하는데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남겨줘. 이걸 라디오 기록이 있어요? 그 예전에 그 MBC 타임머신에도 그거 이거 소스 있었던 거예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표팀 선수들한테 격려는 못할 만정. 만일 일본에게 패하면 현해탄에 빠져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였나? 그때 뭐냐? 대한민국 대표팀이 일본이랑 경기를 해서 1승 1무로 본선 진출 확정 짓고 와요. 5대 1, 1대 1. 그 5대 1로 이겼던 경기. 그게 아마 그 타임머신에 나왔었을 거야.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가 월드컵 본선 첫 출전을 했고요. 그 이후에 1956년, 1960년에 제1회 및 제2회 AFC 아시안컵에 우승을 해요. 그 중에 이제 1960년 두 번째 대회는 이제 저기 그요 근처에 있는데 효창운동장에서 개최하죠. 지금은 국제경기 못하는 경기장이긴 한데 어쨌든 그때는 이제 내 팀만 했으니까 내 팀끼리 경기에서 우승하는 거니까 그 효창운동장을 이승만 정부 때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거기가 이제 백범의 묘가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운동장을 만들었는데 뭐 우승은 했어요. 그리고 이제 1983년에 이제 우리나라의 프로리그가 만들어지지. K리그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30년이 지나고 2013년에는 이제 K리그 2가 창설이 되면서 이제 1부 리그랑 2부 리그 이제 승강제가 도입이 돼. 그렇게 되죠. 자, 우리나라 축구계에서 축구 행정가로 한 명은 기억하자. 바로 이 정몽준 전 KFA 회장이죠. 현재는 현대중공업 그룹의 총수.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그룹은요. 회장 위에 총수가 또 있어요. 회장이 최고 총수가 아니야. 아예 공식적으로 총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울산현대 호랑이 대주주죠. 근데 이제 정몽준 회장이 총수인 이유가 있어요. 걔 중간에 국회의원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은 이 회장 자리에서 빠져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정치를 하면서 축구 행정을 했죠. 그래서 한국 프로축구연맹으로 시작했을 때 총재를 지내다가 1993년부터 이제 대한축구협회로 바뀌죠. 그래서 초대 KFA 회장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정몽준 이 사람이 유명해진 이유는 FIFA 부회장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FIFA 부회장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유치하는 데 기여했던 인물이 바로 이 정몽준 총수죠. 뭐좀 정치적으로는 네, 국회의원 7선 연임이긴 했는데 그 국민 승리 20일이었나? 한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랑 단일화했다가 지지 철회를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가장 큰 업적은 이거죠. FIFA 월드컵 우리나라에 유치했던. 사실 그래서 갖고 왔어요, 정몽준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요. 이제 잠깐 쉬고 이제 제 4부. 우리 축구 시즌이 보통 어떻게 흐르는지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